저도 마을에 가서 자보고요.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고요. 실제 밤에 자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집 떠나서 그렇기도 하고요. 불편해서도 그렇게. 그럼 제가 고민은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불편하실 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온몸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를 느끼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어스름할 때, 해 떠올 때, 이 주변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마을을 보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저의 구상들을 하게 돼서, 주민들도 좋아하시지만, 저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도, 또 주민들을 위한 노력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마을에 답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아, 현재 요주살은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매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지금 요번에 올해도 재고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니 그런 그 가장 높은 수매가를 유지하고 고가 정책을 유지했는데도 앞으로도 판로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비결은 우리가 자체 쌀액이라도 하고 그 대학님표 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쌀 자체가 요주만이 있는 고유종입니다. 다른 데선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쌀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데로 안 가십니다. 따라서 여주는 쌀 품종의 개량에도 더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낸다면 지금처럼 가장 높은 수매가를 주더라도 재고미 없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받는 그런 쌀이 되고, 따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실제는 우리 그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실 출산을 통한, 또 육아를 통한, 교육을 통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건데요. 저 내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부모, 또 조선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땜이 있을 때는요, 그 땜 용수 사용입니다. 땜이 없으면 하천수 사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충주 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엔 수자원공사가 돈을 다 받아가고요. 충주 땜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주가 돈을 받아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우리 주변에 어떤 기업이 있지? 그런데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제가 그 전에 현대전자였거든요. 현대전자가 그 만들어졌을 때를 검색해 봤더니 충주댐이 만들어지기 몇 달 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주에서 물을 끌어갔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로공,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 여쭤봤더니, 그래, 여주 땅에서 물 파간 거 맞아. 라는 입증까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게 말씀을, 제가 시원일 텐데요. 반드시 문서가 있을 것이다. 그때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결정적인 문서를 찾고, 그 문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84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동안 못 받아온 것, 한 35년 동안 못 받아온 것을 저희가 회수해 오게 된 거죠. 세종대왕께서는, 우리가 한글 얘기만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세종께서는 스스로 글을 쓰고 활용하는데 가장 높은 경지에서 한자로, 한문으로. 그런데 일반 백성들을 봤더니 한자를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독자적인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봤더니 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자예요. 자기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글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노비와 내가 같다. 즉 당신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글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한자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평생 노력했을 결과 한글을 만드셨고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따라 배워야 돼. 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타인에게도 있고 타인의 마음이 나와 같다.
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마 세종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